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자, 월요일 오전 IT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던 그 읍면 배구단, 그거 신청하셨나요? 보니까 NFT 다른 것들은 마감이 된게 별로 없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하루 지나기 전에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일상 IT 들으시는 분들하고 또 IT 트렌드를 읽다, 저희 월간 IT 카카오톡 채팅방 있죠. 오픈 채팅방. 제 그쪽에서 소식 전해드리다 보니까 신청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죄송해요. 아무래도 오디오 클립이랑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에 비해서 조금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침에 제가 이 방송을 송출하다 보니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간단하게 갑니다. 원래 매주 월요일은 NFT에 대한 이야기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드리기로 했었었는데, 소식이 그렇게 뭐 매력적인 게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IT 소식으로 몰아서 전해드릴게요. 해설이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갖고 그런 것들은 좀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운드 X의 대표가 변경됐습니다. 그라운드 X, 이제 코인 쪽이나 블록체인 관련되신 분들은 아는 분들 많으신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건 도대체 뭐야? 라고 할수 있는 회사입니다. 우선 사이트부터 볼게요. 그라운드 X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이게 제가 할 말이 많아지는데 소개부터 드리죠 일단. 자, 그라운드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레이튼 기반의 블록체인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계열사입니다. 카카오에서 블록체인을 맡고 있는 게 그라운드 X다. 그 그라운드 X에서 하고 있는 플랫폼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담당하는 블록체인의 이름이 크레이튼이고요. 이 크레이튼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게 클레이란 이름의 코인이죠. 카카오 클레이. 자, 이곳에서는 지난 1년 동안에 거의 2년 됐네요. NFT 거래가 가능한 클립드롭스라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었고요. 한은에서 한국은행에서 CBDC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때 나라장터 입찰 받아가지고 둘이 협업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끌었었던 한재선 대표님이 3월 말에 떠나게 됩니다. 신임 대표로는 카카오의 양주일 부사장이 맡게 되는데요. 한재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말이 임기 만료였었고 연임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주일 부사장은요, 겸직하는 게 아니라 그라운드 X에만 올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뭐 떠나는 분의 마음이긴 하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좋게 끝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자,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밖에 있는 표면 팩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X에서 주관했던 산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카카오의 해외 블록체인 법인인 크러스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관된 상태였었습니다. 이게 작년 8월에 생겼거든요, 크러스트가. 싱가포르의 법인이 있어요. 해외 법인이다. 여기에 대표가 카카오 공동체 성장 센터장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라운드 X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자, 그라운드 X 들어와서 회사 소개 가볼게요. 자, 이 회사가 나온 지좀 됐는데, 작년에 제가 책을 준비하면서 소개해드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글로 안써 있었어요. 놀랍죠? 한글로 안써 있었을까? 약간 좀 외국 비리나게 써 있었거든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도 이게 진짜 카카오 맞아? 이럴 정도였었고, 굉장히 굽네. 친화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까 싹 한글로 바뀌었군요. 그라운드X가 만드는 서비스, 클립 드롭스, 클립, 뭐지? 그거 얘기하는 거죠? 카스? 뭐지 이거? 카스? 카스 뭐냐, 카스? 에픽한 개발팀의 성공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API군요. API 서비스다. 뭐 크로 인터뷰도 있고요. 조금 더잘 되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사업 영역 가볼게요. 사업 영역 가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채워 내는 것들 뭐 원페이지로 심플하게 만들어 놨죠. 또할게 없으니까 어차피 보여줄 만한 것도 많이 없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크러스트는 뭐냐? 눌러봅니다. 크러스트 K라고 바로 써놨죠. K다. 한글로 바꿔보자 한번. 그래서 쭉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야, 한글로 바꿔잖아. 차세대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합니다. 투자하겠다란 이야기로 들리죠. 실제로 해외 산업에 지금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클레이튼 이코놀로지 시스템. 클레이튼 도대체 뭐냐? 클레이튼은 여기서 맡아서 우리가 진행을 할 거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고, 싱가포르에 있고, 도쿄에 있다고 나오죠. 둘다 베일에 쌓여져 있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둘다 유명한 회사예요. 자, 이제 보게 되면 이 그라운드 X에서 주관했던 블록체인이라는 사업들을 이관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라운드 X에서 주력하면서 맡게 될 거는 아무래도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는 클립 드롭스, 그리고 카카오 클립, 이두 가지가 될것 같아요. 클립 드롭스랑 카카오 클립 같은 경우에는 클립이라고 하는 그 암호화폐 지갑이 있죠. 우리 카카오톡에 보게 되면요, 그걸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이야기를 해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었죠. 이건 유지를 할것 같고, 근데 이거 외에도 카이카스라는 이름의 그 개인 정보 식별이 되지 않는 암호화폐 지갑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지금 오픈시나 이쪽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클레이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자, 이 관련된 프로젝트들로 다 크러스트를 이관을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국내용 사업, 해외용 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굳이 나눴느냐? 규제 때문이죠. 규제. 미르포 사건도 알수 있듯이 위메이드의 그런 규제가 한번 일어난 일이 있었으니까 마음에 안 들었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조금 탈한국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싶은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크러스트 대표도 그렇고 그라운드 X 대표를 바꾼 걸 보게 되면은 카카오에서 이두 가지는 성장 산업으로 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밑에 두고서 좀더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고 싶다. 이게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네요. 자, 그라운드 X 대표 변경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읽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가도록 하죠.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봅시다. 갤럭시 A 언팩이 3월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 갤럭시 언팩 얼마 전에 했는데, 아니요, A 언팩입니다. A 언팩. 갤럭시 A 시리즈는요, 그 저가 라인이에요. S 시리즈가 이제 고급 라인, 100만 원 넘어가는 것들. 그 A 라인은 100만 원 언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성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2021년도에 A 시리즈 단독 언팩 행사가 한번 있었어요. 그 A52하고 A62 모델을 공개했었는데, 올해는 다섯 개 모델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보여주고 순차적으로 오픈시키겠다. 이렇게 봐야겠죠. 바로 A13, A23, 33, 53, 73이에요. 아, 복잡하죠. 이게 성능하고 이제 어떤 소재를 썼느냐, 디스플레이 크기가 어떠느냐, 이거 아몰레드 썼느냐, 슈퍼 아몰레드냐, 이런 것들. 뒤에 카메라를 몇 화소를 박아 넣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들인데, 일단 행사 날짜 17일에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 A언팩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오래 안 합니다. 한 1시간도 안 걸려서 끝날 것 같으니까 잠깐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33하고요, 53이 먼저 공개돼서 이번 달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발표하자마자 오픈 페이지가 열리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그 A 시리즈는 S 시리즈와 다르게 사전 예약하셔도 혜택 주는 게좀 적긴 합니다. 자, 33, 53, 73은 30, 50, 70만 원대에 나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3이 30만 원대, 53이 50만 원대, 73이 7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가장 비싸고 좋은 기능을 넣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A13이 10만 원대 나오진 않습니다. A13은 작년에 27만 원 정도에 나왔어요. 왜 지금 나오느냐? 예전보다 조금 당겨지긴 했었었는데 이게 지금 스마트폰 성능 제한 논란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하고 있는 코너인 디지털 히어로즈라는 코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서는 보급형 모델 아이폰 SE가 있고 SE 3세대가 얼마 전에 출시가 돼서 제가 소개해드렸었죠. 꽤 괜찮을 것 같다라고. 크기가 좀 작긴 하지만은요. 이에 대한 대항마로 점쳐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53을 밀고 있습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행사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내용 전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소식은 짧게 갑니다. 저도 전기차 유저이다 보니까 전기차 유저분들께서는 귀가 잠깐 쫑긋하실 만한 소식이었었는데 전국에 있는 환경부 공공급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이게 5840기 정도가 있어요. 여기 QR코드가 부착되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스마트폰에서 연결해 보시게 되면은요, QR을 찍게 되면은 충전 요금을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사이트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결제를 지원하는 앱이 카카오 내비, 그 티맵 이두 가지에서 가능합니다. 지금도 제가 자주 가는 충전기에는 카카오 내비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걸 카카오 내비 안에서 QR코드 인증해 가지고 띡 찍게 되면은 결제되는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좀 적용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두 개밖에 안 되는데 물음표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도 원하면 늘려줄 것 같기는 합니다. 오히려 제가 더 궁금한 거는 금액이에요. 보통 전기차를 이용할 때에는 이 전기차 충전기가 회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에도 가입해야 되고 B라는 회사에도 가입을 해야 돼요. 각각의 카드를 발급받아서 쓰게 되면은 약간 더 저렴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걸 써야 되냐면은 그 자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라든지 로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부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어차피 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비싸고 몇백 원 정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도 제가 비교해 보니까 뭐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면. 가격 차이가 없어야 될 텐데 이분의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일단 저도 QR코드가 부착되어 있는 충전기 써보고 제가 자주 들어가는 전기차 카페에서도 의견 모아가지고 소식은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시작입니다. 아무쪼록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극성이다 보니까 집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검사받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다 보니까 요즘엔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조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잘 정리해서 또 내일 멋진 소식들, 재밌는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일상 IT였습니다.